음원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에서 녹음 작업을 하고 나서 음원으로 추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여러 트랙들이 이제 녹음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반주랑 녹음된 걸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추출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여러 개 녹음되어 있는 이 멀티트랙 한 개씩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째로 하나의 음원을 추출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구간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추출할지를 결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건 반주의 시작과 끝, 길이 그대로 뽑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반주가 있을 때 이 반주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서 단축키 P를 누르게 되면 여기 마디수가 적혀져 있는 룰러 구간에 이렇게 회색으로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얘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 좌우 상단 끝에 있는 삼각형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 모양을 바뀌고 이 상태로 이제 얘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추출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구간을 수동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그냥 단축키로 쉽게 하고 싶으시면 반주를 선택한 뒤에 단축키 P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뒤에 상단 메뉴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 다음에 오디오 믹스다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자, 파일 네임은 말 그대로 파일명이죠. 파일명을 입력하시고 파일 패스는 이제 저장 위치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그냥 바탕화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포맷이 조금 중요한데 파일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웨이브와 MP3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이브는 무손실, 원본 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P3는 손실 압축된 조금 음질이 떨어지는 대신에 용량이 굉장히 가벼운 그런 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음질 그대로 추출하고 싶으시면 웨이브를 선택하시면 되고 내가 그냥 간단히 듣기 위해서 뽑을 거라면 그냥 MP3를 뽑으시면 됩니다. 일단 웨이브를 선택했을 때 설명드리면 일단 샘플레이트와 비트 뎁스를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이건 프로젝트가 애초에 어떤 샘플레이트와 어떤 비트 뎁스를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단축키 2를 누르시면 여기 상단에 이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코드 포맷이 48kHz 24비트로 나와있어요. 그럼 이 정보랑 이 믹스다운에서 샘플레이트 비트 뎁스랑 같은 수치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가만히만 놔두시면은 저희 셀프 녹음실에서는 이 값이 계속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얘네들을 변경할 일은 아마 없으실 텐데 그냥 한번 좀 확인은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48kHz 24비트로 돼 있고요. 여기 모노 다운 믹스에 지금 체크가 돼 있는데 반주랑 같이 뽑으실 땐 얘를 반드시 체크가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굳이 건드실 필요 없이 맨 하단에 익스포트 오디오 버튼 누르시면 이제 음원이 추출되게 돼 있습니다. MP3로 할 때는요 여기 선택해서 MPG 원레이어 3 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샘플레이트와 비트뎁스는 아예 비활성화되고요. 대신에 아래에 파일 타입 세팅에서 비트레이트를 다시 선택해줄 수가 있어요. 320kbps가 있는데 얘네도 굳이 건들지 않으시면 얘는 항상 고정값이고 얘가 가장 MP3에서도 음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하이 퀄리티 모드가 이제 체크되어 있는데 음질이 가장 좋게 뽑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익스포트 오디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트랙을 익스포트하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셀프 녹음실에 설치되어 있는 큐베이스 버전이 엘리먼트 버전입니다. 엘리먼트는 일일이 하나씩 뽑아줘야 됩니다. 이 녹음된 트랙을 하나씩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트랙을 선택을 먼저 합니다. 이 첫 번째 얘를 선택할 거예요. 그럼 여기 레벨이 지금 6.02로 올라가 있는데 레벨을 올리지 마시고 0.00으로 기본으로 두시고 얘를 솔로 버튼 눌러줍니다. 이 S 버튼가 솔로 버튼입니다. 이렇게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역시 파일에 익스포트 오디오 믹스다운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트랙을 뽑는다는 것 자체는 원본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무조건 웨이브로 선택을 해주시고 샘플레이트와 비트 뎁스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노 다운 믹스 얘를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목소리는 지금 마이크 한 개로 모노 트랙을 만들어서 녹음했기 때문에 이걸 추출할 때도 반드시 모노 다운 믹스 얘를 선택해 주셔야만 정상적인 파일이 추출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익스포트 오디오를 누르시면 되고, 자 이제 한 트랙을 끝냈으니까 다음 트랙을 또 눌러주셔야 되겠죠. 얘를 또 솔로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아까처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파일명은 트랙 이름이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걸로 이제 매번 바꿔주셔서 저장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섯 개니까 이거 이제 다섯 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 데이터를 추출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미디 데이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디오로 추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미디 데이터 그 자체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데이터를 뽑는 방법은 역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이 전체를 추출할 거라면 역시 단축키 P를 누르시면 구간 설정이 되고요. 구간 조금 조절하고 싶다면 얘네들을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일에 익스포트 오디오 믹스 다운에 들어가서 파일 타입을 웨이브로 하시고, 여기 모노 다운 믹스는 역시 해제를 합니다. 피아노는 모노 사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해제하시고 파일 네임, 파일명 입력하신 다음에 익스포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mp3로 하고 싶으시면 mp3를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가상악기를 사용해서 입력한 데이터들은 그냥 웨이브로 뽑는 게 가장 좋은 음질로 유지되기 때문에 웨이브로 뽑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디 데이터로 추출하는 방법은 파일에 익스포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디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항목에 세 번째 미디 파일, 얘를 선택합니다. 이 파일을 어디다 저장할지 먼저 폴더를 설정해 주게 돼 있고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려고 지정한 폴더가 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 네임을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익스포트 옵션이 뜹니다. 여기서는 굳이 건들 건 없으시고 그냥 OK 눌러주시면은 익스포트가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어느 DAW나 어느 뭐 스튜디오, 어느 작업실에 가서든 그대로 내가 입력한 연주를 불러올 수가 있고 후 편집이 가능합니다.